연말까지 공개하는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일 겁니다. 뭐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뭐 1, 2억 공개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 10억 정도는 해야지 뭐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7월 말이 됐습니다. 드디어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시간이 또 왔네요. 이제 어영부영 하니까 공개 금액이 슬슬 4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제 계좌 공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슬슬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영부영 늘어나고 있는데요. 7천만 원짜리 코인 계좌는 지난번에 깠습니다. 957번 영상이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다가 6, 7만 원을 더 갖다 부었어요. 그거 가지고 추가 매수를 왠지 할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때 다시 까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퀀터스 법인 계좌가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자동 매매 제 개인 계좌가 있어요. 퀀터스로 자동 매매 돌리는 거. 제 개인 한국투자증권 계좌인데 그건 지금 4천에서 8천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7월에 또 단기 전략이 하나 있거든요. 1.9억짜리 단기 전략이 있는데 요번에 7월 31일에 그게 끝났으니까 그 돈을 여기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8천만 원이 2.7억 뭐 그저 언저리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공개하는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일 겁니다. 뭐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뭐 1, 2억 공개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 10억 정도는 해야지 뭐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전 영상들은 요거 이런 거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제 개인 자동 매매 계좌 전략은 한국형 올레더인데요. 여기 한국형 올레더를 그대로 하되 한국 주식만 한국 소형 성장 가치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더 좋은 전략이 발굴되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공개하는 전략이고요. 공개하는 포트폴리오고. 그두 번째는 이제 퀀터스 법인 계좌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 대폭 수정이 돼가지고 좀 이따가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단기 전략은요. 이 영상 한번 보셨을 텐데 이 전략 토대로 제가 6월 29일 날 코스피 지수를 매수해서 7월 31일 날 매도를 합니다. 그 전략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좌 공개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세 개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국입니다. 자, 이제 또 계좌 공개 컨텐츠 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일단 제 개인 계좌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8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좀 적어졌습니다. 아, 슬프군요. 네, 그렇고요. 네, 7월은 오늘 이렇습니다. 네,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7월 12일에 리밸런싱을 했는데 그 후에 아주 신나게 작살난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저 종목을 좀 가렸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이제 뭐야, 미국 채권은 마이너스 1.3%, 그리고 금은 마이너스 0.8%. 근데 미국 주식이 플러스 2%, 네, 그리고 그 한국 채권이 플러스 0.2%라서 전체 포트폴리오 손실은 엄청 크진 않았다. 8천만 원에서 7,9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산 배분을 하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개별주 퀀트 전략이 이제 소형주가 장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이렇게 아주 신나게 얼어 터지는 달도 굉장히 많거든요. 뽑아요, 이게. 이 종목들. 오 마이 갓! 그렇잖아요. 자산 배분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근데 그 포트폴리오 전체 손실이 지금 1%, 이 언저리에 그쳤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안에서 주식 비중만 컨트롤하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훌 얼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계좌는 어쨌든 이렇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달에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일단 이제 8천으로 늘려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여기 한 2억 원짜리를 추가로 넣을 생각입니다. 자동 매매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뭐별 잡음 없이.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계속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그냥 한국형 올레더에다가 주식 비중은 이제 컨트롤 돌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인 계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헌터스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더스 대표입니다. 저희 계좌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저희가 전략을 바꿨어요. 네. 전략을 바꿔서 이제 오 마이 갓! 올리고 있는데 네. 주식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 예. 있는 게 이제 한국 주식 비중만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네. 한국 주식 저희도 증액을 했어요. 네. 증액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한국 주식 4천만 원, 미국 주식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일부가 마켓 타이밍이 발동을 해가지고 네. 손절을 해서 지금 3천만 원 매수된 상황이고 이제 그 비중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보여드리면 이제
수익이 난 애들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난 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7월에 소형주 펀드가 안 통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에코프로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일단 얘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돈을 빨아먹기 때문에 소형주가 잘 안 통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현상이 2017년에 있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모든 자금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소형주 퀀트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2023년 상반기 이때 에코프로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제가 무지하게 욕을 먹겠지만 이제 에코프로가 좀 내려가면은 소형주 퀀트 전략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니까 이제 지금 퀀트 하시는 분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이제 이게 정상적인 아닌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제 저희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여러분만 돈 잃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함께 같이 해피하게 잃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이제 기다리시면 좋겠고 그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비중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저희가 전략을 바꿀 예정이거든요. 이제 근데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일이랑 골드 그리고 이제 페이드 테이프 거닝했을 텐데 여기 그죠? 이거를 계산하는 전략인데 저희가 이제 전략을 바꿀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제 리밸런싱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들어간 상황이라서 아직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그 보유한 비중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법인 계좌에 돈이 한 얼추 9천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 8,920이 되었군요. 그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략을 저희가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바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PPT를 좀 만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법인 계좌를 어떻게 투자하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네, 저희 법인 계좌의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전략 바꾸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퀀터스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최대한 그 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전략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메인 골자입니다. 이제 네. 강 작가님께서 하시는 전략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전략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올해도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한국 쪽 올해다가 주식 비중 펀트 네. 돌리는 거니까 뭐 연봉이 네. 기대 수익률이 뭐 15% 언저리 뭐 이런 전략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퀀터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퀀터스를 정말 극대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의 전략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보자 라는 게 법인 계좌의 전략 팀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돈도 이렇게 굴립니다. 예, 우리 그렇습니다. 네, 이 법인 계좌 다 우리 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도 이제 퀀터스의 기능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그게 마치 전략도 고도화를 더 시켜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디벨롭을 시켜나갈 거고요. 이제 그 지금 저희가 만든 전략의 그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 있는 이제 이 문장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과가 좋고 상당성이 낮은 여러 개의 전략을 분산투자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퀀터스 멀티 스트래터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마크비츠와 레이 달리오가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한 전략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한국 전략과 미국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 반반씩 투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한국 전략 같은 경우에는 팩터 전략에 마켓타임이 더 큰 전략이 들어가고 미국에는 이제 팩터 전략에 마켓타임이 플러스 자산배분까지 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 각각의 성과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네. 이제 두 개를 섞은 전략은 이제 이렇게 합산 결과 이렇게 주어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관성이 두 전략이 낮기 때문에 그 각각 그 CAGR가 37%와 26% 나오는데 그럼 이제 한 평균이 뭐 대충 한 31%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합산 결과는 그 수익률은 평균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MDD가 한국이 17%고 미국이 21%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통합 MDD가 15%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샤프 지수도 각각 2.38, 1.91인데 합치면 2.9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퀀터스 내부에 보면은 전략 배분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전략 합했을 때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과 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전략을 보시게 되면 한국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팀이 주어집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팩터 전략 만든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치랑 퀄리티 팩터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가치랑 퀄리티를 이제 같은 전략에 넣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 팩터들을 하나의 전략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스무 종목 뽑는다 가정하고 리밸런스 다 정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가치 팩터만 쓴 전략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퀄리티 팩터만 쓴 전략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의 비중을 이만큼 넣고 그리고 소형주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각각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성과가 주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합친 전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을 얻게 되는데 이제 MDD는 더 낮은 걸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전략은 가치 팩터만 들어가 있는 거죠. 퍼 PBR, PSR, PGPR, PEG 요걸로 네. 한 전략을 짜고 이거 소형주 전략이 아니라 전체 주식 전략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은 마켓 타이밍 로직이 코스피 이격도 코스닥 이격도 60일, 20일로 해놓으셨는데 그러면은 그 한 이격도가 발동되면 절반을 파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이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이격도 같은 타이밍이 다르겠죠. 네. 그거 자체로도 상관성이 낮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랑 얘가 뜨는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은 이제 진입 시점과 빠진 시점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상관성이 낮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는 퀄리티라고 쓰셨는데 이제 성장 팩터도 들어가 있고 가속 팩터도 들어가 있고 우량주 팩터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퀄리티라고 부르는 이제 이 퀄리티라고 하는 그 팀에는 성장이 보통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스네스라는 분이 만든 QMJ 팩터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장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팩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네. 위쪽은 가치 팩터 그리고 밑에는 이제 퀄리티 성장 팩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 40% 40% 넣고 여기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이제 마켓 타이밍을 하고요. 그래서 MDD가 18% 19% 언저리로 나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소형주 전략은 남자답게 마켓 타이밍 따위가 없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슬리피지를 아무래도 늘 해야 되잖아요. 네. 마켓 타이밍을 써서 이제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슬리피지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 리밸런싱을 하고 이제 얘는 그냥 쫙 가져가는 걸로. 이제 소형주는 남자답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래서 이제 비중이 20% 정도만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종가와 시가총액 팩터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게 아주 트렌디한 훌륭한 팩터들인데 한마디로 성장 가치 주식 중에서도 가격이 종가 가격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을 더 우대하는 전략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슬리피저 거래 비용이 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분기 한번 리밸런싱하고 손절 따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5월 10월 구간에 있으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되게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네. 이때는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갈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11월 4월에 온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다른 콘텐츠의 기능도 들어갈 거고 마켓 타임이 더 들어갈 건데 마켓 타임이 개선되는 게 보인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늘려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래도 저희 너무 남자답게 가지는 말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MDD를 20% 이하로 좀 가져가기 좋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네. 이 전략 자체만 네. 하면은 MDD 네. 50%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가치, 퀄리티, 사이즈 팩터가 적용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모멘텀 팩터도 더 추가를 하고 캐리도 추가를 하면은 이것도 추가가 될 겁니다. 오, 네, 그럴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팩터 포트폴리오로 하는 걸 만들었을 때 이제 밸류 모멘 캐리, 디펜시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런저런 생각하는 팩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팩터들이 서로 간의 상관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 AQR에 있는 이제 이 문안에서 증명이 된 건데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제일 잘 나갔었고 밸류가 안 나갔었죠. 네.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잘 나갔는데 모멘텀이 덜 나가는 거예요. 이게죠. 네. 무슨 말이냐? 상관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팩터 전략을 만들 때 가치 팩터만 쓴 전략과 그리고 모멘텀 팩터만 쓴 전략, 퀄리티만 쓴 전략 별도 만들게 되면 이거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고 우량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해에는 가치주가 잘 나가고 다음에는 그 성장주가 잘 나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쪼개가지고 각각 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주만 배팅을 딱 해버리면은 어떤 해 수익이 엄청 잘 나오겠지만 다음에는 막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주, 성장주, 우량주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소형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소형주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이 높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라든지 2017년처럼 죽수는 구간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말아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소형주도 하고 이제 그 완전히 퓨어 소형주는 이제 비중을 좀 작게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전략 만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있는 미국 전략도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습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가치 퀄리티 전략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배분 비중이랑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단기채랑 금을 넣어. 그 미국은요. 근데 그 이제 한국과 다르게 20% 소형주를 넣지 않고 소형주 대신에 단기채와 금을 넣으셨던데 이거는 이제 무슨 포인트인가요? 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10월 구간에서 있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나 미국의 계절성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구간에서 특히 위험하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소형주를 빼놓은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식이 좋아진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 전략을 이제 그 소형주를 갈아치워서 이제 배분하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 상황에서는 단기채랑 금을 배분을 해놨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장이 좋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토용주 전략으로 이제 대체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가치 전략만 쓴 케이스랑 퀄리티만 쓴 케이스에서는 성과가 이러한데, 네. 섞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섞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을 평균으로 수렴하지만 샤프랑 MD는 개선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관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요 한국 전략, 미국 전략으로 이제 우리의 피 같은 법인 계좌를 돌릴 거고요. 뭐 당분간 뭐 계속 이걸로 돌리겠네요. 이거 또는 이 굉장히 비슷한 전략으로 돌리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터스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저희 최종 법인 계좌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오.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한국 전략 50% 그리고 미국 전략 50% 배분이 되어 있는데 오. 이제 한국 전략을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한국 네.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죠. 이거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치 전략을 마켓 타이밍 코스닥을 쓴 것, 그리고 코스피를 쓴 것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퀄리티 가속 전략을 이제 코스피를 쓴 것, 코스닥을 쓴 것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마켓 타이밍 안 쓰고 그냥 네이키드로 진입하는 이제 그게 이렇게 남자 전략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전략 배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미국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데 미국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장 퀄리티 가속 이거는 S&P 500 마켓 타이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치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단기채랑 금이 배분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총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략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분된 최종 전략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백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네. 이제 백테스트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그러면 전략이 총 7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돌린 결과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제 이게 저희 법인 계좌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최종 성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담으로 이제 이 전략이 현재식은 MDD 피리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게 보시면 연봉리 수익률이 32% 네. 정도였죠. 그죠? 여기 네,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게 32% 정도였고 이제 MDD가 15%인데 그게 하필 지금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필 지금이에요. 왜 지금이고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죠. MDD 구간에 그냥 진입하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전략의 저점 구간에 지금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놈을 사는 거는 좀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략,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MDD를 찍은 후에 그 후에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논문도 실제로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전략이 좀 더 어렵죠. 언제부터 어려워졌나요, 이 전략이? 지금 보면은 한 그 뭐 2022년 6월부터 좀 이제 계속 네, 마이너스가 뜨는 네. 것 같죠. 그렇죠? 올라보시면 네. 여기에서 실제로 볼 수가 있죠. 아, 맞아요. 여기 있네요. 네. 2020년 4년 중순부터죠.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MDD 구간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MDD 구간에 이제 저희가 진입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DD를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할 일이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전략을 이제 구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이 보면은 이제 20년 동안에는 연봉이 32%였는데 그러니까 최근 1년에는 10%, 3년에 21%, 5년도에 17%, 그리고 10년 동안 18%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보수적으로 연봉이 뭐 15에서 20% 정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은 맞을 것 같네요. 그죠? 대충. 예, 그렇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 전략을 만들게 된 가장 그 펀더멘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팩터들이 되게 단순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가치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고 네. 퀄리티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고 가로 소형주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들에 분산한다는 건데 이제 이 팩터라고 하는 것이 워킹한다라고 하는 그런 리듬이 있다면은 이거를 홀딩하는 데 되게 마음 편안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팩터들이 워킹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략 홀딩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으로 이제 투자를 해볼 거고 이제 퀀터스가 갈수록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그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모멘텀 팩터, 캐리 팩터 같은 게 빠져 있는데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드라고 그러죠. 이제 배당 수익률이나 네. 주주 수익률이나 환원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것들이 향후에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팩터를 더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넣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여기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고도화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대표님 뭐 또 뭐 전략에 대해서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그 더 들 말씀도 없는 것 같고요. 아마 퀀트제라 쓰시는 소형주 특히나 지금 개별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구간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백테스트 상에서 진화가 역사가 될 테니까 이제 꼭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 코터스 대표님 이제 빠이 하시고, 저는 세 번째 그 7월만 투자하는 단기 전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일단 그 전략을 제가 매도하는 거를 같이 보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죠, 대표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이번 달에 제가 망한 것 같은데 다행히도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6월 말에 코스피 지수를 사가지고 7월 말에 파는 전략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요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7월 31일 오전 9시 반인데요. 네, 제가 이제 요거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6월 29일 날 코덱스 200을 샀어요. 33,895원에. 다행히도 그게 지금 조금 더 이제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올랐니? 지금 34,755원 언저리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한 478만원인가? 그 정도 벌었다라고 하네요. 뭐 다행이네요. 2.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팔아야지. 그지? 얘 클릭하고, 그 다음 매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냐? 뭐 이 정도로 한번 팔아보죠. 그죠? 매도, 클릭,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네, 그리고 팔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팔려라, 팔려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다 팔렸네요. 자, 이걸로 수익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세 개의 전략을 보여드렸죠. 그쵸? 법인계좌 전략, 제 자동매매 전략,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 그리고 이제 지금 단기 매매 전략을 이제 다 팔았는데, 이 돈을 제가 그 제 자동매매 계좌로 보내가지고 그 계좌를 더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